유산화 코리아의 에이스타 다이아몬드 넥터 권현진입니다. 기특해요. 잘한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인정받는 회사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남편이요. 가족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제가 세븐스타에서 내가 더 도전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스스로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만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도약하게 마음 먹었던 거,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그 도전할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딱 도전하고 마음 먹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고 생각보다 열정이 많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것도 배웠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가치나 시너지를 알아가고 있어요. 유산화 이전에 혼자 외롭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 삶이 많이 풍요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함께하는 일인데 서로의 에너지라는 게 전달되고 우리가 대면을 많이 해왔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그게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늘 같이 있다는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줌미팅이나 또는 제가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동행하고 있고 우리는 꽤 괜찮아지고 있어를 느낄 수 있게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도 혼자 개인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할 거고, 그리고 모두가 저처럼 새로운 버전의 본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유산 안에서 최고의 가능성을 펼쳐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흰눈이의 첫 발자국이라고 저희 파트너분께서 저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먼저 제가 가보고 그 방향과 또 그 로드맵 안에서 무언가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늘 제가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면서 스스로 도전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누고 헌신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렵고 두려운 거 다 같잖아요. 그거 제가 먼저 하려고요. 그래서 먼저 해보고 괜찮은 거, 좋은 거, 잘할 수 있는 방법만 또 찾아서 함께 그 과정들 정말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말 많은 표현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일과 삶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유산화가 일이 아니라 제 삶이 되었고 어느 공간, 어느 순간마다 분리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건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는 저에게 행복한 동행이다. 가장 행복한 운명 공동체 가족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제 삶 안에서 저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유산화 사랑합니다.